올해는 한국의 시골에서 6개월 정도 생활했어요.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곤 했어요. 주말엔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가끔 서울에 갔었는데 돌아오면 집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제가 독일에서 살고 있지만 올해는 한국의 시골에서 6개월 정도 생활했어요. 한국의 행정 단위로 도, 시, 군, 읍 등등 있잖아요. 제가 있던 곳은 머머리에 해당되는 곳으로 동네를 여러 산이 둘러싸고 있고 산에서 나온 물이 개천이 되어 동네를 지나는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이에요. 도시까지는 버스로 20분 정도 걸리고 버스가 자주 있어서 시내에서 일을 보는 것도 수월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곤 했어요. 주말엔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가끔 서울에 갔었는데 돌아오면 집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서울에서 돌아왔더니 마당에 없던 장미가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원래 있던 비타민 나무와 간격을 맞춰서 비타민 나무와 같은 수로 다섯 그루가 심겨져 있었어요. 또 한 번은 마당 한쪽에 바질을 심고 서울에 갔는데 돌아왔더니 바질 뒷줄에 바질과 같은 간격으로 같은 수로 천일홍이 심겨져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집 건물 외부에 있는 화단에 풀이 좀 있었는데 서울에서 돌아왔더니 풀이 모두 말라 죽어 있었어요. 풀을 살펴봤더니 병든 것이 아니라 제초제에 의해 죽어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대문을 나서려는데 대문 앞에 호박이나 가지가 있는 날이 있었어요. 저희는 대문을 잠그지 않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현관문 앞에 호박이나 옥수수가 놓여 있기도 했고요. 어떤 날은 상추가 한 봉지 가득 들어있기도 했어요. 분명 동네 분 중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거나 돕는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누구인지 몰라서 아무에게나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츰 알게 되었어요. 외출하려고 나가다가 어느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지난주에 호박을 대문 앞에 갖다 놨는데 봤어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요즘 옥수수가 맛있어서 옥수수 좀 주려고 갔더니 아무도 없어서 문 앞에 두고 왔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쓰레기 배출을 하려고 나가다가 마주친 아주머니는 저 아옥 먹을 줄 알아요? 아옥이 아주 싱싱한데 좀 드릴게. 이리 와봐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은 벌써 밭으로 향하고 계셨어요. 한 번은 집에 있는데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더니 김치가 맛있게 익어서 갖고 왔다며 한 5kg 정도 주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 집 마당에 꽃을 심으신 분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옆집 할머니께서 오시더니 아이 저 우리 할아버지가 묻지도 않고 이 집 마당에 꽃을 심었어요. 꽃을 워낙에 좋아해서 우리 집에도 별의별 꽃을 다 심었는데 아유 여기도 심었지 뭐예요? 저기 묻지도 않고 심어서 아유 어쩌나 이거?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쁜 꽃을 잘 심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하루는 우리 가족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는데 옆 테이블에 옆집 할아버지께서 계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집 밖에 난 풀에 내가 제초제를 뿌렸어요. 우리 밭에 뿌리고 남은 게 있어서 뿌렸는데 주인한테 묻지도 않고 내가 그냥 뿌렸어요. 그런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저희가 인사를 드렸어요.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쌀이 많이 남아서 방앗간에 가서 가래떡을 마쳤어요. 그리곤 동네 분들께 떡을 좀 나눠드렸어요. 그 다음에 큰일이 났어요. 저희는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식재료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 떡을 맛있게 드셨다면서 동네 어르신들께서 옥수수, 호박, 오이, 김치, 상추 등등 또 갖고 오신 거예요. 동네 인심이 너무 좋아서 저희 집 냉장고에 식재료가 다시 찼어요. 거기다가 이장님은 말복이라면서 닭을 두 마리나 주셨어요. 결국 그 식재료를 한국에 사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아, 저희 독일 친구가 한국에 여행 와서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김치를 한 통 갖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 친구에게 한국의 시골 인심을 보여주게 되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독일로 돌아올 때 식재료는 한국에 두고 왔지만 동네 어르신들의 따스한 마음은 많이 갖고 왔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